자,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시험 문제지를 좀 볼게요. 이쪽으로 앉아도 돼요? 여기 머리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이 컴퓨터 이후로 오면. 네, 그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컴퓨터를 뭐 바닥에 내려놓으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저는 제 키보드를 따로 갖고 다닙니다. 마우스도 따로 갖고 다니고요. 노트북은 특히 키보드가 낮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도 제 키보드 마우스를 갖고 다닐 정도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문제지가요. 실제 A3 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면으로 인쇄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그래서 난 아래 한 걸 시험 보는데 역작공은 파워포인트로 시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시험 과목을 신청할 건지만 체크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1교시에 볼지 2교시에 볼지 3교시에 볼지 4교시에 볼지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고요. 시험본부에서 이제 시험 시간을 정해주는데 가서 보면은 한 곳에 같이 시험을 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강의실에서 시험 시향해서 볼 수도 있고 과목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칼라로 나옵니다. 시험일은 대부분 토요일이 아닌가요? 그건 이따 좀 알려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16번 시험 보는데 매달 셋째 주, 둘째 주 일요일인가? 제가 좀 볼게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날 1년에 12번 정기 시험이 있고요. 토요일 날 시험 못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가도 토요일 날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분기별 중간 달, 1, 2, 3월 달에 2월 달, 4, 5, 6에 5월 달 해서 네 번은 넷째 주 일요일 날 시험을 봐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자격증 캘린더라고 있어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자격증 캘린더라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여기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은 5회 시험, 5월달 시험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우린 시험을 접수를 안 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언제 접수하느냐면은 다음 달. 다음 달에 접수를 해서 다음 주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접수를 해서 금, 토, 일, 월화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6월 달에 접수하면 이제 7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거고 7월 달에 접수하면 8월 달에 시험 보는 거죠. 그거는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지 자체는 A3 용지로 나와요. 혹시 나는 시각적으로 불편해 글자가 너무 작아 라고 하시는 분은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얘를 확대 요청할 수는 없고요 복지카드라고 하죠 장애인 카드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법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50%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 시간을 줘요 다리가 불편하든 지체장애가 있든 뭐 아니면 뭐 청각장애가 있든 시각장애가 있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장애 그 카드를 이제 사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분, 60분간 시험 보기 때문에 30분을 더 줘요. 그래서 90분간 시험 보는 거고 나는 이 글자가 작아 그러면 저처럼 돋보기 안경을 쓰시든지 하셔야 돼요. 얘를 확대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시각장애인 경우에만 얘를 2배 확대해서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각장애인 같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은 이거를 뭐 보여야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제가 몇 년 동안, 한 10년 동안 시각장애인들 강의를 해봤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점자 문제지로 하기가 힘들어요. 한 손으로 점자를 읽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또 타이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서를 들려주죠. 들려주면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또 아니겠지만 하여튼 간에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렇게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워드 자격증 1급도 따셨고 코마 2급도 따셨고 시각장애인 1급인데 예. 우리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자격증 시험을 못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시면 다 따요. 제가 지금 1년에 한 250명 합격생들을 자격증 취득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안타까운 게 딱 두 명이 시험을 봐서 시험을 불합격을 했어요. 대부분은 내가 수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시험장에 안 나오세요. 근데 나오셔서 시험을 보셨는데 성적 미달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00점 만점 중에 80점 이상이 되면은 A등급, 60점 이상이면 B등급, 그 다음에 40점 이상이면 3등급을 주는데 점수가 미달이면 불합격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 왜 오셨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감 있게 오셨는데 성적 미달로 불합격하셨고요. 한 분은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양팔을 거의 못 써요. 근데 해보시겠대. 굳이.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는데 본인이 해보시겠다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랬는데 진짜 입력을 못 하시니까 입력을 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적 미달로 떨어진 그 두 분 외에는 다 합격하셨어요. 이 시험은 필기시험이 없고요. 실기시험인데 일단 시험을 봐요. 급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시고 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갖고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따로따로 종이를 드렸지만 시험을 보러 가시면 얘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것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온 게 이제 2페이지고 오른쪽에 지금 노랗게 보이는 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양면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으시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메모해 놓을 거니까는 예. 자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수건번호 안에다가 1, 2, 3, 4, 5, 6, 7, 8, 8자리 숫자를 쓰세요. 아무 숫자 8자리. 원하시는 숫자, 뭐 0000을 쓰시든지 간에 가상의 수건번호를 쓰시고 옆에다가 성명을 쓰세요. 시험장에 가시면 수건번호하고 성명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지는 제출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문제지는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자, 주의사항을 좀 볼게요. 이 문제지 주의사항에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쳐주시면 돼요. 자,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장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랑 동일한 건데 약간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을 하면 화면이 멈춰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쓰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 이제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60분 카운터가 돌아요. 60분이 딱 종료가 되는 순간 컴퓨터가 정지됩니다.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그 사이에 답안을 저장해야 돼요. US 메모리에다 내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이때 8자리 수험번호 빼기 이름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 안에 IT크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건 이따가 같이 해볼 건데 여기에 일단은 여러분이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답안을 전송해야 돼요. 답안 전송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다 알아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답안 전송이 안 되면 감독관이 와요. 와서 일일이 다 확인해 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때 이거를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른 US 메모리에서 저장을 해서 가져가게 돼서 걸리게 되면은 부정행위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중에 뭐 컴퓨터를 고장내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수험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 버전으로 설정을 해서 출제를 하지만 실제 프로 시험은 2016 네오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네오. 뉴라는 뉴 NEW 뉴라는 거에 같은 뜻으로 영어를 쓰이는 네오라는 거로 한컴 네오 2016 버전을 네오라 그래요. 이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2010으로 시험을 봤는데 엑셀도 파워포인트도 뭐 다 2010 버전으로 시험을 봤는데 개발자 회사인 한컴사하고 MS사가 2010 버전에 대한 보안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0으로 내가 막 파워포인트나 이걸 갖고 공부하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험 공부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라든지 MS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당신네들이 제공한 프로그램 때문에 내 컴퓨터 엉망됐다라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안 하겠다. 보안 서비스 안 하니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우리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주관사인 상공회의소도 2010으로 시험을 안 하겠습니다. 2016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파워포인트 2010이나 2016이나 2013이나 기능은 거의가 같은데 프로그램상에 있는 보안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는 말 때문에 버전이 바뀐 것뿐이지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수건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저장되는 공간은 이따 알려드릴 테고요. 1교시 끝나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한글 2016이든 뭐 저는 2018로 지금 제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험 시작은 막 입력하고 하는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정을 해요. 설정.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한글 2016이든 2010 뭐 있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허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한글 시작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한글. 네, 시작. 여기 더 큰 거죠? 여기 한글이 깔려 있는 걸 찾아보세요. 바탕화면은 뭐가 되어 있나? 여기 있다. 한글이. 바탕화면에 있네요. 바탕화면에. 네, 잘하셨어요. 바탕화면에 한글 2018이 16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시험 문제에서 요청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 부분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맞춰야 돼요. 요거 맞추기 전에 저랑 프로그램 화면을 동일하게 좀 세팅해 볼까 합니다. 자, 보기라는 메뉴 한번 눌러 보실래요? 파일, 편집, 보기 누르셨어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보기. 여기에 문단보에 체크되어 있나 보세요. 문단보. 여기 문단보를 체크하시면은요, 이렇게 여기 엔터 표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거 보시는 습관 가셔야 돼요.
자, 보기라는 메뉴에 있는 문단보를 설정하는 거. 제가 이거 메모 따로 해드릴 테니까. 하셨어요? 보기란 메뉴에서 문단보 누르셨어요? 그럼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죠? 그렇죠? 이거 꼭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윤곽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쭉 윤곽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언젠가는 쭉 윤곽을 하시게 될 게 있어요. 쭉 윤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엔터 표시가 맨 위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좀 살짝 밑으로 떨어졌냐 그 차이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만큼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왼쪽 여백이고요. 왼쪽 여백이고 여기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요. 여기가 상단 여백이에요. 상단 여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쪽에도 뭐가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 여백이고요. 오른쪽 여백이고, 여기는 이제 상단 여백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하단 여백이 있거든요.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거냐, 그냥 글자를 위주로 입력 작업할 거냐, 그 차이인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문단보만 잘 선택해 주시고요. 조판보나 이건 보지 마세요. 조판보는 보지 마시고 문단보가 일단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폭맞춤, 쪽맞춤으로 하지 마시고 폭맞춤, 문단보 선택하는 거하고 폭맞춤 이거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제가 화면을 전체를 보여드리면 이게 종이 한 장인데 화면인데 우리가 지금 입력할 내용은 세로 문서잖아요. 세로 문서인데 이거를 폭맞춤을 하게 되면은요 가로 문서가 돼요. 가로 문서처럼 우리는 세로 문서를 만드는 건데 그래도 모니터가 세로로 돼 있으면 쪽맞춤을 해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쪽맞춤 세로로 문서 만들 때. 근데 우린 가로 문서를 보기 때문에 폭맞춤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일단 요거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요. 첫 번째, 보기 메뉴에서 쪽은 문단보호 하는 거. 문단보호 설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가시면 폭맞춤 설정하는 거,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예, 네, 일단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요거 있어요. 글꼴을 함처럼 바탕으로 바꾸래요. 우리 그 용지, 우리 제가 나눠드린 시험 문제지 보시면 중간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함초롱이 아니라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검정색 줄간격 160% 양쪽 맞춤인데 한글 프로그램의 기본은 다 똑같은데 함처럼 바탕이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처럼 바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죠? 그렇죠? 함처럼 바탕이 하나 있고요. 함처럼 도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함처럼 바탕으로 시험을 보래요. 10포인트고요. 글자색은 빨간색이 아니라 뭐 검정색으로 하래요. 그래서 160% 줄간격 160%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양쪽 맞춤이에요. 양쪽 맞춤.
자, 여기에서 지금 함처럼 바탕이라는 거, 10포인트라는 거, 글자 색이 깜장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쪽 맞춤이라는 거, 줄 간격이 160%라는 거. 손댈 게 있나요? 그러면? 더 이상 손댈 게 없겠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함처럼 바탕 맞고요. 10포인트, 검정색, 줄 간격 160%, 양쪽 정렬 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색깔을 지정하라고 나와요. 노랑으로 하시오, 주황으로 하시오, 빨강으로 하시오. 그럼 그때는 그 색깔로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건들지 마시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쪽에 있는 거 잠깐 보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랑으로 하시오라고 써 있는 건 노랑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건 12포인트 하라고 했으니까 12포인트를 해야 되고, 여기는 뭐 하얀색으로 칠을 해야 된다면 하얀색을 해야 되고, 뭐 도듬이란 글꼴 쓰라 그러면 도듬을 해야 되고, 그 외에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자격증 시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무엇으로 하시오라고 했는데 안 하면 감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 없는데 괜히 했어. 지시사항이 없는데 내가 했어. 이것도 감점이에요.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이거지.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 삽입의 문제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 용지 여백이라고 있죠. 용지 여백. 여기다가요, 이렇게 하나 쓰시겠어요? 키보드에서 F7번을 누른다. F7번이 용지 여백 설정입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F7번을 누르면 여백 설정하는 기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A4 용지로 할 건데 가로 문서를 만들지 세로 문서를 만들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여백을 얼마나 줄일 건지 늘릴 건지를 하는 게 첫 번째 규정이에요. 이거 안 하면 빵점이에요. 자, 그거를 뭐를 누른다? F7번 누른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F7번 키보드에서 눌러보세요. 요런 화면 떴나요? 그렇죠? 자, 우리는 A4 용지로 세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시험은. 근데 세로 문서를 몇 페이지를 만드냐면 3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른쪽이 1페이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왼쪽이 2페이지고 오른쪽이 3페이지에 3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3페이지. 그런데 너무 과열을 하다 보면 페이지가 4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해요. 잘못해가지고. 그럼 0점 처리입니다. 무조건 0점 처리가 돼요.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4장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불합격이야. 딱 3장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안 채워져 있으면 감점 처리를 하겠지만 페이지가 벗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때 자, 여러분들 키보드가 수월해요? 마우스가 편해요? 자, 여기 숫자를 좀 볼게요. 숫자. 여기 숫자를 볼게요. 여기 숫자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인쇄지에 보면은 위쪽이 얼마로 돼 있어요? 여기 10이죠? 아래쪽도 얼마예요? 머릿말이 얼마입니까? 시험 문제지에? 머릿말, 꼬린말이 10이죠? 왼쪽은 얼마예요? 11, 오른쪽 11이죠? 제번은 없고 꼬리말 10이고 아래쪽은 5mm인가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죠? 예. 자, 한번 볼게요. F7번을 누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보세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키보드를 이용해서 딱 마무리 질 거냐 하는 건 여러분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7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그 탭키를 누르시면 항목 간에 이동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위쪽이라는 항목까지 이동이 되나요? 근데 노트북 키보드가 일반 키보드랑 약간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반 키보드는 글자 칸이 따로 있고 오른쪽 숫자판 따로 있고 중간에 방향키가 있는데, 우리 강의실 노트북은 방향키가 아래쪽에 있어요. 숫자판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탭키를 딱딱딱 눌렀더니 지금 위쪽까지 왔어요. 위쪽까지. 위쪽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숫자판에 가서 10. 탭키 눌러서 10. 탭키 누르면 왼쪽으로 가니까 11. 다시 탭키 누르면 재번에 가니까 그냥 넘어가서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서 30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11. 탭키 누르면 꼬리말에 가서 10. 아래쪽 10. 저는 왼손으로 탭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숫자를 입력하거든요. 전 그렇게 연습을 해왔었어요. ITQ 자격증을 공부했던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요, 키보드 마우스를 막 복합적으로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마우스로 여기 가서 이렇게 클릭, 요렇게 요렇게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까 3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저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실 겁니다. 마우스로 요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숫자를 10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올라라 내려가라는 요거 방향키 숫자 있잖아요. 방향키 있잖아요. 이걸 누르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올라가는 그 방향키 있어요. 올라가는 방향키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누르면 내려가거든요. 그럼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것도 시험 시간에 포함된다라는 거. 이거를 다 설정해놓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시험에 포함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미리 얘를 설정해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나서 시험 시작할 때 얘를 실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돼요. 시험장에 가면은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켜놓고 작업하면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처음에 여백 설정하는 것도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백 설정하는 건 숫자를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래 한글 한번 실행을 해서요, 보여드리면은, 아래 한글 이렇게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은, 글꼴이나 이건 전혀 손댈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시험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거를 저장 명령을 걸어서 내 문서에 ITQ란 폴더 안에다가 1, 2, 3, 4, 5, 6, 7, 8 빼기 각자 이름 이정민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저장하는 연습은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 나오게 해놓고 이때 여백에 가서 여기서 10, 10, 11, 탭, 탭, 11, 10, 10, 엔터. 이러면 이제 여백이 다 끝난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백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좌우는 11, 11이고요. 위에 2개, 아래 2개가 있죠. 4개가 있잖아요. 상하.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미를 좀 알려드릴게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위쪽하고 아래쪽도 뭔지는 아시겠지만 머릿말하고 꼬릿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위쪽 여백에 머릿말이 포함되고요. 아래쪽 여백에 꼬릿말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문서를 만들다 보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게 위에 있으면 머릿말이고 아래에 있으면 꼬릿말입니다. MS에서는 이거를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표현해요. 그 아래쪽에 쪽번호도 있잖아요. 쪽번호. 쪽번호 같은 경우는 머릿말이나 꼬릿말에도 작성하지 않고 별도로 쪽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위에 열, 열, 아래도 열, 열, 왼쪽, 오른쪽은 열하나, 열하나예요. 원래는 30에 30이었잖아요. 그럼 좌우 합치면 60mm, 6cm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A4 용지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공문서 기본 규격 용지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21cm입니다. 세로는 29.7cm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출석부가 있는데 출석부를 왼쪽 오른쪽이 21cm짜리 종이에다가 왼쪽 오른쪽 3cm 3cm 띄면 6cm 띄고 나면 15cm씩 입력을 못하잖아요. 아깝잖아. 여백을 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글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가로로 안 하고 세로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업무일지 같은 뭐 이 교육일지 같은 경우는 세로 문서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작업해 놓으면 용지가 세로로 나오니까 글쓰기가 수월하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은 기본적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구분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 2페이지 보시면은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뭐가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문제번호가 있어요. 문제번호 1번 문제입니다. 얘는 2번 문제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어떤 건 3번이고 어떤 건 4번이고 어떤 건 몇 번이고 하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5번이라는 문제번호는 없습니다. 1페이지 1번, 2번, 2페이지에 3번, 4번 있고 3페이지에는 5번이에요. 그게 자체가. 5라고 쓰지 않아요. 쓰면 감점이고요. 안 쓰면 감점이고.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1페이지에는 1점 줄 바꿔서 2점 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라고 표기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1점. 여기다 쓰세요. 이렇게 1점. 1점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제 1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1점이라고 마마 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니겠죠. 1점이라고 썼죠. 엔터를 한 5~6번 눌러볼게요. 대략 2점. 그 다음에 엔터를 한 5~6번 누르고요. 잘 따라서 해보세요.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왼쪽에 컨트롤 키가 있고 알트 키라고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엔터. 아, 죄송합니다. 알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엔터. 알트키랑 쉬프트키 누른 왼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페이지가 바뀌죠. 여기에 3점, 4점 이렇게 3점하고 엔터를 한 5~6번 치고 4점하고 엔터를 한 5~6번 치고 알트 쉬프트 엔터.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S. Alt-S 하면 저장하게 나오죠? ESC키 누르세요. ESC키.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보면 ESC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장을 안 하는 건데, 전 조금 전에 저장 명령을 걸어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Alt-S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하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미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저장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저장을 안 했으니까, 파일 이름을 또 집어넣고 1, 2, 3, 4, 5, 6, 7, 8 적어놓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생략할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ESC 누르면 사라질 거예요. 자,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누르면 F7번 키 눌러서 여백 설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백 설정 기억나시죠? 왼쪽과 오른쪽은 얼마? 11. 그 다음에 상, 하, 좌, 우.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은 얼마? 이거는 10. 그 다음에 재본. 재본은 0이죠. 재본은 0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옆에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렇게 스테플러를 하든지 풀칠을 해서 묶어놓잖아요. 이제 그 영역을 없애게 안 한다는 얘기죠. 낮장으로 출력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면 페이지를 구분할 거예요. 페이지 구분. 그래서 1페이지에서 1점 입력하고 엔터를 5, 6회. 그 다음에 2점 입력하고 엔터를 5, 6회 정도 우리가 입력하는 거죠. 페이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강제 이동하기 위해서 Alt키 누르고 Shift키 눌러서 엔터를 눌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 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이제 3번 문제 입력, 그 다음에 4 입력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3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저장 명령이 이제 뭐냐면 Alt키 눌러서 S가 저장의 Save의 줄임말 저장 명령을 누른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저장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취소한 것 뿐이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저장 명령을 걸어야 편해요. 그럼 저장할 때 어떻게 해요? 저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 누르죠. 이거요. 저장할 때 저거 세 번째 거. 그렇죠. 저게 무슨 그림인지는 아시죠?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자판기 그림 같대요. 자판기. 저게 플로피 디스크 그림이잖아요. 근데 플로피 디스크 사용 안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그랬더니 이제 저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동 판매기 그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생겼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 명령이 Alt-S예요. 네, Alt-S고 Alt하고 N 눌러보실래요? Alt하고 N? Alt하고 N을 누르면 종이가 새로 하나 생겨요. Alt-N을 누르면은요. 종이가 세 종이가 하나 더 생긴 거 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7번 눌러서 여백 설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1점, 2점, 페이지 바꾸고 3점, 4점, 페이지 바꾸고 Alt-S 누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저거 이제 IT라는 자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엑셀이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이건 알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제 시험에 출제 패턴을 모르니까 시험에 책을 두 권을 샀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고 이해를 하고 풀어보고 책이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책에 있는 거는 제가 아는 거니까 푸는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건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난감하죠.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엑셀 같은 경우도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격증은 점수만 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든 질문은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제가 모릅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는 메모를 해서 시간 단계상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긋지긋해. 근데 시험 패턴은 동일해요. 제가 시험 봤던 2005년도에는 엑셀 같은 경우는 12줄이 입력을 해요. 12줄이 입력을 하다가 2010년도부터 10줄로 줄었어요. 9줄이 빠지고 요즘은 8줄로 입력합니다. 그때 시험 본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은 시험 문제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근데 어떤 거는 진짜 어렵고 어떤 거는 되게 쉬운데 하여튼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이제 쉬워지면 뭐가 쉬워지느냐? 도형들, 도형. 도형의 색상이나 도형을 꾸미는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수월해지고 예전에는 막 기능을 여러 가지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요구만 한 거예요. 쉬워졌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요,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실무에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한글을 개발한 사람도 아니고, 초창기부터 사용했던 오래된 사용자일 뿐이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한글에 있는 기능을 다 알고 싶지는 않아요. 하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데 아 이런 기능은 이 시험 문제 나오는 이런 기능은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거 그게 이제 Alt Shift Enter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페이지는 가로 문서고 2페이지는 세로 문서고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른 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체크를 보면 어떤 거는 가로고 어떤 건 세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서가 이게 예전에 없었어요. 이런 기능이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로는 가로대로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인쇄하고 세로는 세로대로 문서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같이 겹쳐놨어요. 수작업으로 수동으로.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로 문서는 가로대로 나가야 되고 세로는 세로대로 나가야 되는데 가로와 세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역이라는 걸 나눠요. 그게 Alt Shift Enter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쪽 페이지인데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죠?
엔터를 여러 번 치다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죠. 자, 그럴 때 보기에 가서 쪽 연결을 해제해 보면,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일쪽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엔터를 막 눌렀어요. 엔터를 누르면 강제로 줄이 넘어가죠. 강제 개행이라 그래. 줄 바꾸는 거. 그러다가 엔터를 여러 번 치다 보니까 강제로 페이지가 바뀌죠. 여기가 이쪽이에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검정색 줄이 이렇게 가 있죠. 근데 그리기 위해서 엔터를 여러 번 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3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엔터를 안 쳤거든요. 엔터를 안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눌렀어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강제로 페이지가 바뀝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 파선이 생겼죠? 아까 여기는 검정색 선이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Alt Shift Enter를 치고 나면은요, 여기는 이제 4쪽인데, 여기 4쪽인데, 여기는 빨간 실선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파선인데,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가로로 바꿀 거예요. 가로 페이지 맞죠? 여기는 세로 페이지 맞죠? 여기는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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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로에서 가로로 넘어갈 때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엔터를 막 눌러서 강제로 페이지를 바꾸면 걔도 똑같은 가로가 세로가 되거나 세로가 가로 되진 않고 똑같은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인데 Alt Shift Enter를 치면 구역이라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F7번 눌러가지고 제가 아까는 세로였는데 가로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세로고 여기는 가로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를 구분할 때는 Alt Shift Enter 눌러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가로 문서가 되겠죠? 이후로부터는 다 가로 문서예요. 5쪽도 가로 문서고 6쪽도 가로 문서고 7쪽은 이제 세로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F7번 누르면 이제 세로가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죠. 세로고 가로 가 세로 여기는 이제 세로고 세로 세로. 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로 가로로 가다가 가로 가로 여기 이제 이 세로 세로는 여기서도 다시 세로로 바꿔주면 얘는 세로 위에는 세로 가로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 세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엔터를 계속 누르면 강제로 줄 바꿈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쪽도 바뀐다. 그렇죠? 쪽도 바뀌게 되죠. 이때 엔터 없이 페이지를 강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강제로 쪽 변경이 가능하고 이때 Alt Shift Enter를 누르면 구역 변경이 가능하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세로 문서, 4쪽부터는 가로 문서로 변경하고자 할 때 3쪽에서 Alt Shift
엔터를 누르고 F7번을 눌러서 세로에서 가로로 변경하면 좌쪽부터는 가로 문서로 변환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문제 번호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쪽 번호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다 쪽 번호를 표시하라고 이제 나와요. 여기 이제 여기 쪽 번호 이렇게 어디 갔더라 여기 쪽 번호를 여기다 매기는데 이쪽 번호가 이쪽이나 이쪽에는 안 나오고 마지막 페이지만 나와요. 근데 쪽 번호가 1페이지에 1이라고 들어가면 2페이지 없던 자동으로 2, 3, 4, 5가 들어가요. 근데 나는 3쪽에만 3쪽이라고 들어가든 5쪽이라고 들어가든 쪽 번호를 넣고 싶으면 이때는 이미 입력된 쪽 번호를 가리는 방법이 있고 구역을 바뀌면 그 전에 쪽 번호는 안 나타나요. 편법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느 게 수월하냐 이거지. 쪽 번호를 다 일일이 매겨놓고 가릴 거냐 아니면 1, 2쪽에는 쪽 번호를 안 매기고 마지막 쪽에다 쪽 번호를 매길 때 구역을 바꿔서 넣어버리면 그 이전에는 쪽 번호가 안 나타나요. 편법 중에 하나로 쓰는 건데 뭐가 수월할지는 이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연습을 해왔어요.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해보는 거지 뭐 특별히 뭐 재주가 있어서 하고 하는 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려고. 다못 1분 1초라도 단축을 해야 수검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1쪽이라고 쓰잖아요. 1쪽이라고 쓰고 나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 이거야 오픈 거버먼트 데이터 이즈 데이터 데리즈 어쩌고 저쩌고 요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요 반만 입력하면 얘가 몇 점짜리지? 50점짜리니까 25점을 줬는데 지금은 이거를 다 입력을 안 하면 0점 처리가 된대요. 규정이 또 바뀌었어. 이게 50점 만점이잖아요. 절반하면 25점을 주고 아예 못하면 0점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100점짜리니까 그러니까 표 만드는 게 50점, 차트 만드는 게 50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규정은 공개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전문 강사라고 해서 ITQ 자격증을 지정 과목을 가리킬 수 있는 공인 강사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만 출제 본부에서 시험 본부에서 공개를 해놓은 몇 가지는 있어요. 책자에는 공개를 안 해놓고 저희들한테만 강의하는 사람한테만 그런데 어느 게 감점이 몇 점이다, 어느 게 감점이 몇 점이다 이런 자체는 공개를 안 해놨어요. 워드 프로스 자격증에서는요, 글자 한 글자 틀리면 2점 감점이에요. 홍길동을 만약에 홍갈동이라고 썼다 그러면, 홍길 길자를 갈로 썼으니까 오타가 났잖아요. 그렇죠? 2점 감점이고, 홍길동은 써야 되는데, 모르고 일지매라고 썼으면 세 글자가 틀렸으니까 6점 감점이죠. 근데 어떤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하시오는데 못했어. 그럼 5점 감점이에요. 지시상 불이행은 5점 감점이에요. 하세요 하는데 못하면 감점이 큰 거예요. 글자 하나 틀리면 2점 감점인데 여기서는 글자 하나 틀리면 몇 점 감점인지는 공개를 안 해놔 저희는 모르고 일단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 왼쪽 여백을 얼마를 주시오 글꼴을 궁서로 하시오 도둑으로 하시오
크기는 얼마로 하시라고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안 하면 감점이니까. 자, 입력하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1점 밑에다가 여기다 이제 이거를 입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잘 보시면 여기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줄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줄이 좀 공백이 여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끝에 가서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이 네 줄이 붙어 있어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입력하세요. 전 입력하는 게 귀찮아서 문제에 든 걸 복사해서 그냥 붙여버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입력한다? 이렇게 1점 밑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문제번호 밑에다가. 근데 영어나 우리말을 잘못 입력하시면 빨간 줄 나오는 건 아시죠? 밑에 빨간 줄, 밑줄이 쳐지잖아요. 맞춤법이나 사전에 없는 영어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감안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되고요. 어떤 글자는요 분명히 오타나 탈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밑에 빨간 줄이 나오기도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기능평가 1번 문제 150점 중에서 이제 스타일 기능이 50점인데 이 스타일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지문 네 줄을 입력한 후에 이 조건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두 글자라도 써놓고 나서 이 조건을 수행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네 줄을 미리 써놨다 그랬잖아요. 귀찮아서 여기 있는 걸 제가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문제의 지금 조건에 따른 세 가지 조건 기능이 있다 그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자, 뭐 이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스타일은요, F6번을 메모해 놓으세요. F6번. F6번을 누르면 스타일 명령이 떠요. 아까 F7번은 여백 설정이죠. 용지 설정이요. 예. 우리가 글자를 쓰는데, 이 글에는, 보세요.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기호가 있는데, 이 글꼴을 그때그때 바꾸려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 뭐 일본어, 한자, 기호, 숫자가 막 혼합되어 있는 문서를 만들어 놓고 한글은 궁서가 나오게 하고 영문은 도둑으로 나오게 하고 한자는 뭐 어떤 글꼴이 나오게끔 지정해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스타일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렇게 체크무늬를 입었는데
보편적으로 저는 검정색을 많이 입어요.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신발에, 검정색 양말에, 검정색 티에, 외투도 검정색을 주로 많이 입고, 가방도 검정색 가방을 많이 들고, 마우스도 검정색이고, 마이크도 검정색이고, 키보드도 검정색이고, 스마트폰도 검정색을 사용을 주로 많이 해요. 저는 제 스타일이 검정색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죠. 어떤 연예인은 핑크색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보라색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고 그런 것처럼 또 중간 머리냐 짧은 머리냐 뭐 파마 머리냐 뭐 이런 거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문서상에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요 제목 있죠. 제목은 20포인트를 꼭 써요. 큰 제목은 20포인트를 쓰고 중간 제목은 15포인트를 써요. 근데 그거를 매번 하려면 귀찮죠. 그래서 미리 제 컴퓨터에는 그렇게 큰 제목인지 중간 제목인지 따라서 제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남이 만든 문서를 보내오더라도 제 스타일로 바꿔버려요. 좀 그걸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보던 그냥 컴퓨터상에서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금방 가독성이 높아서 잘 보여요. 그게 이제 스타일입니다.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네 줄을 블럭 잡을 건데요. 자, 블럭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글자가 있는 이 네 줄 중에 아무데나를요, 마우스 트리플 클릭 할 겁니다. 트리플 클릭. 하나, 둘, 셋. 그랬더니, 엔터 친 데만 블럭이 잡혔네요. 그렇죠? 천상, 이렇게 블럭 잡아도 돼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마우스로요.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시면 블럭이 되는데, 여기서는 천상 그냥 이렇게 네 줄을 블럭 잡으세요. 위에서 아래로 잡으시던 아래에서 위로 잡으시던 간에 블럭을 네 줄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F6번을 눌러보세요. F6번. F6번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 데이터라고 하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지 잘 보시면 데이터라는 스타일을 만드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들 겁니다. 밑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표시 누르면 스타일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 이름으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데이터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어딘지 아시겠죠? 스타일 이름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 이름으로 쓰시 여기 영문 이름 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왼쪽 란에다가 그냥 영어로 쓰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절대로 글자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문단으로 하셔야 돼요. 문단. 반드시 문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누르시냐면 추가 누르세요. 추가 누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스타일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왼쪽 오른쪽 여백이나 이런 거는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후에 밑에 연필 모양을 누르면 고치는 겁니다. 편집. 바탕글이 아니라 데이터고요. 아래쪽 더하기 표시 옆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얘를 고칠 겁니다. 이때 문단 모양도 고칠 거고 글자 모양도 고치는데요. 일단 여기에 문단 모양은 왼쪽 여백과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고요. 글자 모양에는 한글 상태와 영문 상태 크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 해볼 겁니다. 먼저 문단 모양에다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설정. 문단 모양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이때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왼쪽 여백을 얼만큼 띄워라 하고 돼 있죠? 여기. 왼쪽 여백이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요. 0포인트라고 돼 있나요, 여기요? 왼쪽 여백이요? 요 설정 들어가서요. 여기를 15. 왼쪽을 15를 줄여요.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예요.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단 아래 간격인데요. 실제 화면에서는 간격 중에 문단 위냐 문단 아래냐.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여백이 아니라 여백 항목의 왼쪽에 있는 요소를 고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얘를 왼쪽 여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실제 컴퓨터 화면에는 왼쪽 여백이 아니라 여백 항목의 왼쪽 항목이죠.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백에 가서 왼쪽을 15포인트, 아래 한글이 10포인트가 기본이니까 왼쪽에 한 글자 반 정도를 띄워놓고 쓴 것처럼 보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간격은 아래, 문단이 뭐예요 여러분들? 문단. 엔터를 치면 문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글자 모양을 고칠 건데요. 글자 모양 고칠 건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실제로 문제지가요. 실제 문제지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는 게 아니라 요만큼 떨어진 상태로 입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15포인트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15포인트 한 글자 반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여기.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하고 이 둘 사이가, 요 사이가 좀 글자가 벌어진 것처럼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다?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정도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면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나타나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글자 모양을 고칠 건데요. 아까 문단 모양은 고쳤잖아요. 여기 문단 모양. 이때 글자 모양 정보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얘를 설정을 누르셔서 이제 고칠 건데요. 자, 뭐뭐를 고치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한글일 때는 자동으로 궁설한 글꼴이 나오게 하고 영문일 때는 자동으로 도듬이란 글꼴이 나오게 하는데 글자는 글꼴에 상관없이 무조건 10포인트예요. 장평이 105고 자간이 마이너스 5%라고 써 있죠. 자,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한글. 한글일 때 글꼴을 뭐로 바꿔라? 궁서. 쭉 올라다 보면 궁서란 글꼴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한글일 때는 궁서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뭐로 바꾸라고요? 도듬. 도듬이란 글꼴로 바꾸래요. 도듬체가 아니라 도듬입니다. 도듬과 도듬체는 달라요. 우리말일 땐 똑같이 보이는데 우리말이 아닐 땐 달리 보일 수 있으니까 도듬을 도듬체로 잘못 쓰시면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이 얼마라고요? 105. 자간은 마이너스 5라고 써있죠? 마이너스 5. 근데 이게 영문일 때도 하지만 한글일 때도 105에 마이너스 5로 하셔야 돼요. 한글일 때 궁서, 장평이 105, 자간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도둠의 장평이 100고 자가는 마이너스인데 기준 크기는 안 건드렸기 때문에 10포인트 그대로 됐을 겁니다. 이대로 설정, 설정 누르세요. 그러면 문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요 앞에가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엔터, 영어에서 퍼블릭 다음에 엔터를 쳤는데 그 사이가 한 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중간에 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이만큼 벌어지게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위하고 아래가 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망쳤어. 이 시험 문제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블럭을 잡고요. F6번 눌러서 요 데이터라고 하는 아까 그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아래에 있는 빨간 X 눌러서 지워요. 그래서 설정을 누르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그냥 글자 쓴 것처럼 돼요. 망쳤을 때는. 그리고 F6번 눌러서 다시 새로운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라고 쓰시고 추가 눌러서 더하기 연필 눌러가지고 문단 모양은 아까 여기에 왼쪽이 10포인트라고 돼 있어 15포인트고 문단 아래 10포인트였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글꼴에 가서는 한글을 궁서로 가서 105포인트에 마이너스 5로 해놓으시고 영문일 때는 도둠이란 글꼴을 선택하셔가지고 105에 마이너스 5로 바꾸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글꼴은 뭔지 아시겠는데 장평이니 자간이란 말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글꼴의 크기는 높이를 주로 따져요. 높이. 크기. 20포인트보다 10포인트는 높이가 두 배 늘어난 거고 가로도 두 배 늘어난 거예요. 장평은 뭐냐면은요, 높이와 너비의 비율이에요. 자, 글꼴에서 크기는 글자의 높이를 지칭할 때가 많은데 장평은 뭐냐면 높이에 대한 너비의 비율을 장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꼴이 10포인트고 장평이 100%다 라고 하는 거는 높이랑 너비가 각각 10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사각형 글자로 봤을 때. 근데 만약에 글꼴이 10이고 장평이 만약에 150% 같다. 그러면 150%는 무슨 얘기냐? 너비가 높이보다 50% 더 넓다. 뚱뚱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장평이 200% 그러면은요, 이게 가로 확대 글자예요. 제가 이제 제 인체 실험을 통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보통 사람들은 장평이 100%다. 그러면 강사는 저는 장평이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럼 다 알아들으셔. 퉁퉁하다 이거죠. 그러면 주로 이걸 어떨 때 쓰냐면은요. 큰 제목들이 있잖아요. 큰 제목을 쓰실 때는 장평을 한 120 정도 더해요. 그럼 글자가 좀 퉁퉁하게 보이니까 두툼하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아요. 자가는 어렵지 않아요.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간의 0%는 뭐예요? 글자를 또박또박 쓴 거예요. 근데 자간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뭐다? 글자와 글자가 좀 붙은 거고요. 플러스로 나오면 글자가 좀 더 떨어진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제가 이렇게 글자의 높이를 이제 높자고 이자를 한 칸 띄우면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빈칸을 안 넣어도 사실은 벌어져 보이는데 빈칸을 집어넣으면 자간이 100%가 되는 셈이죠. 이 글자가 자간이 0인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이 없는 건데 글자를 블럭을 잡아서 자간을 줄여버리면 글자가 짜라라락 붙어버려요. 답답하죠. 그렇죠? 대략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보신다면은 장평은 105%니까 글자가 약간은 좀 퉁퉁하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글자가 원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글자가 이거예요.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은 원래 글자가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좀 두툼해졌고 글자와 글자 사이가 살짝 붙은 것처럼 보이고 왼쪽이 좀 벌어졌고요. 위아래가 좀 떨어졌고요. 예, 이거를 원래 글자로 환원하면 이게 원래 글자인데 조금 두툼하게 보이게 강조하려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 이제 여기 끝에 가서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요 사이 아까 엔터를 여러 번 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요 사이는 줄이셔도 돼요. 이건 줄이셔도 됩니다. 이 사이는 마음대로 줄이셔도 돼요. 늘 빈 줄을 넣어놓으셔도 상관없는데 2번 문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지금요. 2번 문제가 여기잖아요. 여기 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릴 건데 이 2번 문제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화면이 좁아서 여기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안 돼요. 0점 처리됩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계신 선생님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여백 설정이 원래가 그대로 두니까 글 쓰는 난이 좁아지면서 세 줄이 돼버렸어요. F7번 눌러서 여백이 왼쪽 여백을 원래대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치면 여백이 줄면서 글 쓰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글자 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심하게 표현하면 멘붕이 온다 그러죠?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블럭을 다시 잡아서 F6번을 눌러가지고 분명히 스타일은 데이터로 바꿨고 문단 모양 고쳤고 글자 모양 고치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어떤 이상이 생겼는가 봤더니 아까 왼쪽 오른쪽의 여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 쓰는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밀려나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저도 정신을 못 차렸을 거야. 그런데 많이 할버릇 할 보니까는 눈에 보이는 거죠. 여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2번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 2에서는, 도표와 차트가 출제가 돼요. 표 작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아래한글이든 어디든지 도표는 항상 나와요. 표는. 그리고 ITQ 한글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워드프로스 자격증이든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차트는 항상 나옵니다. 100%. 그래프 출력은요, 어느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컴퓨터 시험에 꼭 나오는 걸 봐서는 실무에서도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과거에는요, 실무랑 자격증이 전혀 상관없이 나왔었어요. 실무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나온, 더하기 빼기만 썼는데 자격증 시험에서는 구구단이 나온.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에서 구구단이 나왔는데 실무에서는 구구단을 안 쓰더라 이거지.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실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무를 잘하는 사람 시험 보면 딱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출제 패턴을 정확히 알고 많이 연습해야 합격을 하는 거지.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실무를 잘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무 또 실무의 업무가 또 패턴이 다르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기 2번 밑에다가, 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편집이라는 메뉴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 표 입력하는 게 있고요. 입력이라는 메뉴 누르셔도 표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편집 메뉴거든요. 복사 붙여넣기라든지, 여기도 표가 있죠. 입력이라는 메뉴가 도 표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표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표 누르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요. 자, 여기 보면 표라는 메뉴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 글자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도형은요, 그림이라는 이 네모 동글뱅이 삼각형이라는 그림이 있는 도형하고 도형이란 글자 화살표가 한 몸인데, 그림과 표나 그림하고 표는요, 그림 따로 글씨 따로가 움직여요. 이럴 때는요, 그림을 먼저 누르세요. 그림을 눌렀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표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근데 제일 편한 거는요, 그림 자체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뜰 겁니다. 이렇게. 몇 줄 몇 칸 만들 거니 물어봐요. 여기는 표라는 글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면은요, 표가 이렇게 그려져요. 알아서.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이 표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누르면 이렇게 뜨죠. 메뉴가. 이때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뭐를 요구하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줄 수는 다섯에 칸 수는 여섯 칸. 이때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수월해요. 보편적으로. 자, 여러분들 문제지에다가 표 만들기 그림 아이콘을 누른다라고 메모해 주시고, 줄수 개수 칸수를 넣어주고, 글자처럼 취급에다가 체크한다라고 메모해 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이란 항목을 체크하시면,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짬 되면 제가 이거의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항목 간에 이동하실 때는요, 마우스를 클릭 하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옆으로 가셔도 되고, 탭키 누르셔도 됩니다. 탭키. 예, 쓰셔야죠. 선생님,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데. 주의하실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숫자가 세 자리가 넘어가서 네 자리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네 자리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숫자상. 콤마 찍지 마세요. 콤마는 자동으로 넣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세 자리, 두 자리, 숫자리 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조 밑에 9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93이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숫자를 만나면 콤마가 찍혀 있다가 많거든요. 그런 숫자가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쓰세요. 콤마 기능은 자동으로 넣을 수 있고 뺄 수가 있으니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자, 여기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 노랗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노란 면색을 칠하라고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인쇄물은 약간 음영이 들어간 거지 칼라로 인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 칼라 문제지로 나오니까 얘가 노랑인지 빨강인지 주황인지만 잘 보시고 문제집 미리 나눠주거든요. 인쇄물이 잘 보이는지. 그러면 볼펜을 가지고 거기다 노랑인지 빨강인지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해 놓으시면 아 이거는 눈에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노란색을 칠한 이유는 노란색 데이터만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만약에 기술 서비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려면 얘는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저희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건너뛰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게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연속으로 된 데이터만 갖고 만드는데 요거 요거는요 캡션 기능이라 그래요. 캡션 요거 옆에다 메모해 주세요. 캡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정렬은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게 돼 있는데 색깔은 노란색이고 여기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서 합계를 계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캡션 기능을 사용할 거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잘못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여기다가 제목을 정해놓고 얘를 오른쪽 정렬을 해. 이렇게 오른쪽에 이게 제목이 들어간 것처럼 요거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얘를 오른쪽 정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를 캡션이라는 기능으로 작성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캡션이라는 거로 이용한다라는 것만. 예. 캡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설명드릴 테고요. 자, 그 다음. 합계 구간 계산 기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조, 여기 93 여기서부터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지 마시고요. 요 끝자락에서부터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밑으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요 기타란 거는 합계 구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93에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가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 끝자락에서부터 옆으로 밑으로 가시든지 간에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컨트롤 쉬프트 S.
컨트롤 쉬프트 S. S가 sum 합계 구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평균이냐 합계를 구하라는데 평균은 컨트롤 쉬프트 A예요. 에버레이지의 줄임말.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S를 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블럭을 잡았잖아요. 블럭을 잡아놓고 상단에 메뉴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도구라는 메뉴 옆으로 가시면 두 개 아이콘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표에 관련된 기능이 나오고요. 그 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셀 나누기, 뭐 셀 합치기, 뭐 캡션 기능 물어보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계산 공식에서 블럭 합계를 구하시오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누르면 컨트롤 쉬프트 S거든요. 그럼 합계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빨간 동글뱅이 점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F5번 키,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보시면 빨간 점이 있다가 F5번 키 누르면 빨간 점이 사라지고 전체가 다 색깔이 변할 겁니다. 이게 전체 선택이에요. 자, 보세요.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아무데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F5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누르면 표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요. 그 다음 여기 93이라는 숫자서부터 합계까지 오셔가지고 이건 오른쪽 정렬을 하세요. 오른쪽 정렬. 시험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자는 가운데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험 문제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업무상에서 표를 작성할 때 숫자도 들어가 글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다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시고 숫자들만 따로 오른쪽 정렬하시면 돼요. 보편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성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간격이. 얘도 보세요, 얘도. 얘가 지금 가운데 정렬을 가 있으면 왼쪽 맞춤을 해놨더니 여기는 세 자리고 여기는 두 자리니까 안 맞죠. 그렇다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자니 그렇고. 그렇죠.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오른쪽에 딱 맞으니까 숫자 가지런하게 보이잖아요.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지시상으로 나왔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얘기지만 지시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업무상에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캡션 공부해 볼게요. 캡션이요. 우리 과거에 국사책 보면 뭐 그림 5:3, 삼국시대의 한반도 영역, 뭐 사회책에 보면은 표 5:7, 뭐 60년대 경제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표 같은 거 설명을 해놓죠. 그 설명을 그림이나 그림의 설명을 캡션이라 그래요. 자, 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다 뭐를 쓸 거냐면은요. 저 상단에 가보면 캡션이라고 있잖아요. 캡션. 도구 옆에 보면 아이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 디자인이고 두 번째가 표 레이아웃인데 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캡션이라고 뜰 거예요. 그 캡션을 누르시면 위. 위쪽 오른쪽이 오른쪽 위가 아니라 그냥 위예요. 그냥 위입니다. 여기 표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시고 캡션 내용을 입력해 보세요. 캡션 내용을 이렇게.
여기 표 1이라고 아까 적혀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우고 써야 되는데, 지우면 뭐 여러 가지 뭐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블럭을 잡고 글자를 쓰시면 이렇게 써져요. 다 쓰시고 나서 이거를 오른쪽 정렬하시면 돼요. 오른쪽 정렬. 문제지 분명히 캡션 글꼴은 굴림의 10포인트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블록 잡아서 글꼴은 굴림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좀 어중간하게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서요, 요 중간점, 콜론 아시죠? 콜론. 요 콜론의 규정이 바뀌었어요, 법이. 2008년도 중간까지는 지금처럼 왼쪽, 오른쪽 한 칸씩 띄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데, 지금은 왼쪽엔 붙이고 오른쪽만 띕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양쪽에 띄우면 돼요, 문제지대로, 원고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콜론을 쓰실 때 왼쪽엔 붙이고 오른쪽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률 근거냐면 공문서 관리 규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대부분이 저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에 마침표 다음에 한 칸을 띈다든지, 쉼표 다음에 한 칸을 띈다든지, 물음표 다음에 한 칸을 띈다든지 해서 글,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는데, 유난히 요 콜론은 왼쪽, 오른쪽을 띄워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이 기호를 위반하면 문서 수령, 수신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저기 어디 지하철 공사에 있는 어느 직원이 이거 좀 불편하다. 보편적으로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는 건 알겠는데 왜 얘만 양쪽을 띄우느냐. 얘도 왼쪽엔 붙이고 오른쪽을 띄우면 편할 거 아니냐라고 국가신문고에다가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맞는 말이다. 그래서 얘도 왼쪽에는 붙이고 오른쪽엔 띄어라고 2008년도 후반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드는 문서는 공문서는 아니지만 공문서에 준해서 쓰는다라는 규정이 나름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거 뭐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할 때 이런 콜론을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는 붙이고 오른쪽은 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을 쓰실 때는 왼쪽 오른쪽을 둘 다 붙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20, 30, 34분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왼쪽, 오른쪽을 붙이는 거고요.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왼쪽은 붙이고 오른쪽만 띄운다. 근데 지금은 문제 자체가, 원고 자체가 좌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뜨려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은. 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굴림이라는 글꼴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블럭을 잡아서 제가 글꼴을 바꿨는데요. 이 글꼴을 굴림을 버치려고 봤더니 한컴 글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왼쪽이. 한컴 글꼴에서는 얘가 굴림이라는 글꼴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지랄 맞은 게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아래 한글은요. 아래 한글이 처음에 개발될 때 2000cc가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만든 글꼴이 있어요. 글꼴을 기반으로만 나오게 해놨고 왼쪽에 가면 모든 글꼴을 눌러야만이 글꼴이든 굴림이든 이런 글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컴 글꼴은 한컴사에서 처음에 개발할 때 사용했던 글꼴이 한컴 글꼴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글꼴을 수작업으로 설치를 하거나 그 나머지 글꼴을 선택하시려면 모든 글꼴이라는 걸 눌러야만이 여기에 도둠이란 글꼴도 나오고 굴림이란 글꼴도 나오고 궁서란 글꼴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
그 다음에 표 안에, 이 표 안에다 클릭하고 F5번을 하나, 둘, 셋, 세 번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굴림이란 글꼴을 쓰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 내용이나 캡션 자체도 다 굴림이라고 써야 돼요. 함처럼 도듬이란 글꼴로 기본 글꼴이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문제 중간중간마다 글꼴을 바꾸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항목 설명드릴게요. 노란색 칠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 합계 전까지, 합계 전까지 아래쪽 기타 말고 여기까지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기타 빼고 합계 전까지 블럭을 잡으시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요 상단에 가보시면, 상단에 가보시면 표 메뉴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있는데, 표 디자인 가시면 여기 보면 표 채우기란 말이 있습니다. 표 채우기. 표 채우기로 가셔가지고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노란색 선택하시면 돼요. 노란색. 혹시 노란색이 안 보입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표 채우기 화살표 누르시면은요, 이 부분에 이 부분 여기 끝에 가보면 색상표라는 거 화살표가 나 있는데요, 이게 기본에 기본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눌러서 다른 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에 가서 기본으로 가보니까는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네 번째가 노란색이거든요. 누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테두리선도 고쳐야 돼요. 테두리선. 여기 보시면 겉테두리가 두 줄이죠. 그리고 첫 줄과 왼쪽 칸이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경계선이. 오른쪽 모서리 합계란 밑에는 대각선 그려져 있잖아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전체를 블럭을 잡으려면 F5번을 한 번 더 눌러주면 전체가 선택될 테고요. 이때 여긴데 테두리 종류를, 테두리 종류 화살표 눌러서요, 두 줄짜리 밑에서 네 번째 거 두 줄을 선택하시고 이중 실선을 선택하시고 테두리라는 글자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처음 거 눌러주면 바깥쪽 겉테두리만 두 줄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왼쪽 한 블럭 잡으시고, 왼쪽 한 블럭 잡으시고 테두리 테두리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구분이란 첫 줄 블록 잡으시고 여기에 테두리 다시 누르시면 겉테두리만 체크될 거예요. 겉테두리만.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오른쪽 모서리 제일 하단에 여기는 이제 선택을 마우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를 누르시면 아래만 이렇게 회색 점이 하나 찍힐 텐데 이렇게 두시고 아까 보신 대로 테두리 종류 화살표 눌러서 뭐라 안 보인다? 여기 있네. 여기 테두리 화살표 누르면 여기 제일 모서리 끝에 있는 두 개 있어요. 대각선 하향 테두리, 대각선 상향 테두리 나오는 거 있어요. 대각선 그리는 거. 이걸 눌러주면, 근데 이게 두 줄로 돼 있어서 다시 테두리 종류를 두 번째 거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테두리를 눌러가지고 고쳐줘야 돼요. 잠깐만. 테두리 종류가 있는데 테두리 종류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 굵기가 문제가 생겼네요. 테두리 굵기가 0.12mm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테두리 종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실선이고요. 테두리 둘기가 아까 테두리 종류를 두 줄짜리 선택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꺼워졌거든요. 그래서 테두리의 굵기를 고쳐줘야 되는데 굵기는 0.1mm, 두 번째 거 0.1mm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라는 항목의 화살표 눌러서 제일 끝에 있는 대각선 하향 테두리나 상향 테두리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선이 그려질 겁니다. 되게 짜증나요. 그러니까는 겉테두리를 두르는 바람에 굵기가 굵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굵기를 고쳐줘야 되는데 저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테두리에 가서 테두리 종류를 없앨 거냐 한 줄짜리 넣을 거냐 파선을 넣을 거냐 점선을 넣을 거냐 두 줄짜리 넣을 거냐를 선택하는 순간 굵기가 지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겉테두리에다가 두 줄을 칠하던 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다시 한 줄로 그려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는 이 두 줄로 처리해버리니까 굵기가 고쳐져 버렸거든요. 0.7mm로 0.1mm로 0.1mm가 아래 한글 표의 굵기가 기본 굵기가 0.1mm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0.1mm, 0.2mm, 뭐 0.7mm든 1mm든 간에 우리가 고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값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표를 그려놓고 나서 테두리를 보니까 0.1mm로 돼 있더라고, 기본 값이. 그래서 저도 외워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합계 구분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했고요. 캡션 기능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선 모양도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자, 이제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 요 노란색만 블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를 표로 만들 겁니다. 여기 지금 차트 조건을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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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값만 이용할 것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노란색 칠한 것만 표로 이용해라 하는 뜻이죠. 이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영역을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이란 메뉴를 가시면 입력이란 메뉴 가시면 여기 표 왼쪽에 차트라고 있습니다. 얘만 누르시면 끝나요. 얘만 누르시면 되니까 이걸 하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요거 해볼 겁니다. 1시까지예요? 지금 48분이니까는 한 10분 정도 쉴게요. 1시에 다시 할게요. 2시까지예요? 잠깐만요. 1시까지는 1시까지 수업이죠, 우리가요. 네. 예. 자, 요거 표 만드는 건 천상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장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앉으셨던 자리를 쓰셔야 될 텐데, 저는 제가 US 메모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US 메모리 되게 하나씩 있으시죠? 이런 걸 챙겨 갖고 오세요. 그래서 본인 하시던 거 이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제 거는 작업해서 공부방에다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는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시면 수월하겠죠. 그렇죠? 자, 저는 한번 최종적으로 Alt+S 눌러 저장할 거고요. 자, 공부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면은요.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왼쪽에 공부방이라고 있다 그랬죠? 이거 누르시면
11번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제가 이제 녹화 마무리 쳐서 집에 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아무 때나 복습하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을 다 올리고 나면은요, 문자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복습 자료 됐으니까 보시라고요. 예. 자, 오늘 첫날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 더 할까요? 아니요.